발차기를 잘 돌리셨다면 다음은 팔 동작이 되겠습니다. 아, 팔 돌리기. 팔 돌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더 돌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돌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 일단 먼저 어떤 식인지 보고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큰 바닥, 큰 바닥과 전환. 큰 바닥과 전환이 그대로 물을 눌러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물을 정확하게 긁어 잡아서 당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드셨으면 그대로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눌러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로 하시면 편할 겁니다. 눌러주고 밀어줍니다. 밀었을 때 어깨가 힘을 꽉 주고 부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밀어서 편안하게 어깨가 뒤로 빠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가슴이 좀 열리는 느낌으로 자, 가슴이 열려 있어야지 나중에 다음에 다음 동작 팔을 다시 돌려서 돌아오는 리커버리 동작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리커버리 동작에서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자, 돌렸어요. 밀었어요. 자, 밀은 상태에서 어깨가 안쪽으로 돌아와 있어요. 내전이라고 하는데, 자, 이 내전된 상태에서 다시 외전을 시키면서 돌아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내전이 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앞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자, 그대로 이렇게 돌아서 막대기가 이렇게, 이렇게 띵글, 띵글. 이렇게 돌아온다는 느낌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이 머리 안쪽까지 밀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둘, 그리고 하나, 한 만세했을 때, 한 만세했을 때, 자, 자, 이 정도까지만 와주셔도 어차피 다음 동작에서 어깨가 돌아오기 때문에 똑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숨을 쉬기를 이따가 할 건데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손부터 시작.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오른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편적인 자 오른손잡이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둘, 셋, 둘, 둘, 셋. 자, 이번에 물속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까지 당겨진 상태에서 손을 쭉 뻗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눌러주고 물을 눌러준 상태에서 그대로 뒤를 쭉 밀어주고 여기서 힘으로 물을 휘둘려고 이렇게 세게 미시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쭉 밀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어깨가 열렸죠? 자, 가슴이 열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오는데 자 여기서 이거를 손바닥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손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어깨가 다시 외전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내전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갈라서 들어가듯이 갈라서 들어가듯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는 숨쉬기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숨쉬기와 함께 하는 거, 버블링을 같이 합쳐서 하는 건데,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이제 돌리는 거, 자, 돌리는 것인데, 처음에 이제 숨 쉴 때죠. 왼손은 그냥 버블링.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숨을 쉬어야겠죠. 이때 눌러줄 때 고개를 살짝만 돌려주세요. 눌러줄 때 고개를 살짝만 돌려주시고, 그리고 밀어낼 때, 밀어낼 때 그냥 그대로 고정되는 상태에서 같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확하게
입이 물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빠르게 탁 쉬어주시고 그리고 받으면서 약간 머리가 더 빨리 낮춘다는 느낌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물 속에서 자, 시선이 있는데 자, 그 물 속에서의 시선은 완전 땅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 45도 정도 앞쪽을 봐주시면 위에 척추 들이끈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밸런스를 맞추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발은 좀 이론적으로는 머리를 완전히 편안하게 다 떨어뜨린 상태에서 모든 긴장을 다 빼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간 발사기가 약하게 들어가고 물살이 뭐 세게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한 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시선이 들려 있습니다. 자, 시선이 들려 있는 거 머리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턱이 앞으로 살짝 빠져나와 있다는 이런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자.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Thank you.